안녕하세요. 이슈 창고입니다. 오늘은 단양 8경의 하나인 사이남과 단양의 사찰 두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남은 단양 8경 중 5경으로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이남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려의 유학자인 우탁 선생이 정사품 사인이라는 벼슬에 있을 당시에 이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조선 성종 때 단양 군수가 이 바위를 사이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추사 김정희가 하늘에서 내린 한 폭의 그림과 같다고 찬양했던 사이남은 조선시대 화가들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 그리고 기아 이방운의 작품이 그것입니다. 사이남과 이웃한 덕절산에는 청년암이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청년암은 법주사의 말사이자 대흥사의 부속암자로서 1373년 공민왕 당시에 나홍선사가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경내에는 극락보전과 관음전 그리고 마애불이 있으며 삼성각은 사이남의 바로 뒤쪽 절벽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극락보전에는 아미타 삼존산이 모셔져 있는데 중앙에 아미타 여래를 좌측에 대세지보살과 우측에 관세음보살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세지보살상은 18세기 초반 작품으로 추정되며 아미타 여래상과 관세음보살상은 새롭게 조성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단양군 대강면 황정산에는 대흥사가 있습니다. 대흥사는 법주사의 말사이며 서기 646년 선덕여왕 당시에 자장율사가 통도사와 동시에 창건하였습니다. 한때는 수행하는 승려가 1000명이 넘었으며 건물이 200칸이 넘었을 정도로 번성했으나 1876년에 폐사된 후 현재는 수행도량이 되었습니다. 일주문과 천왕문을 거쳐 경내에 들어서면 3층 석탑과 대웅보전 그리고 요사체가 있으며 대웅보전의 뒤편 언덕에는 수행법당들과 요사체가 있는 구역이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동북쪽 방향에 위치한 산속에는 미륵전이 있는데 미륵전의 앞에는 나무 미륵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미륵전 법당은 통유리를 통해 나무 미륵존불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단양 8경의 하나인 사이남과 함께 대흥사와 청년암 두 곳의 사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